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켈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곧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가치 있고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꼭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거나 새롭게 알게 해줘야겠다 하는 말을 남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소한 이야기, 그냥 농담처럼 아니면 그냥 아주 주변부에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겠죠. 올해 들어서 부쩍 담임 목사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목사들을 불러서 차를 마시는 일을 부쩍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티타임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뭐 사역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부쩍 많이 목사님께서 그동안 목회 기간 동안에 깨닫게 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또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에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이제 얼마 안 남기고 부교역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서 저희를 초청해서 들려주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심시간에 그냥 티타임 하면서 잠깐 나누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가볍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했던 수많은 편지들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 그 영적인 거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인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거장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어떻게 남겼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4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4장에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아들만 있었죠. 그러니 실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나는 이제 죽는데 하면서 전하는 편지에는 그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4일 동안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되는 은혜로 들려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써가면서 원하는 개인적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적인 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지금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그의 영적인 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나중에 4장에 가면요, 디모데로 하고 빨리 와라. 올 때 어디 어디를 거쳐서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라도 꼭 전해주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꼭 디모데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의 후서를 쓰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의 요약, 그걸 축약하고 축약한 핵심 부분이 어디냐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만나면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안수하고 싶었어요. 안수 기도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나 어려운 사람 앞에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이자 능력자였습니다. 여러분,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이 멀어라 라고 말하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가요, 그 순간 눈이 멀어서 잠시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귀신을 명령해서 꾸짖어서 쫓아내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감옥문이 열리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심지어는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은 유두고를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외딴 섬에 갔을 때 독사에 물려요. 독사가 손에 이렇게 손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까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전혀 독사의 독을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된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지금 디모데의 형편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디모데의 형편은요, 여러 어려움과 도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에베소에서 담임자로 목회하고 있지만 그 자리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해요. 그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로 주저함을 겪고 있는 일들을 이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그가 하고 있는 내적인 사역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밖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그에게 안수기도하는 이 능력 있는 사도, 이 놀라운 사도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만약에 저라면,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이 어려움, 이 환난 제거해 주십시오. 디모데가 병들어서 치료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포도주를 마시라는 권면도 전도했었는데요. 주님, 그의 몸 치료해 주십시오.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외적으로부터 이 사역과 디모데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십시오.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여셔서 하나님 열린 문을 주십시오.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그 기적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수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가 안수함으로 원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6절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안수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디모데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 그 선물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 위대한 사도의 영적인 아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꺼져버리는 순간이 왔어요. 식어져버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마음이 냉랭해지고 딱딱해진 시간이 온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언젠가부터 마음이 식었어? 새벽을 지키고 있지만 내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아? 내 마음의 불이 꺼져버린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신가요? 오늘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게 많죠?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안수 기도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해요. 왜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의 은사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면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 일만 일어나면 그 내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의 그의 연약함,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음,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무시받음 전혀 관계없어요. 외적으로 일어나는 핍박과 환란 괜찮아요.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에 심겨주셨던 선물인 그 은사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사도 바울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그의 영혼이 다시 주님이 주신 선물로 활활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단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만 바라는 일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자녀인 우리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를 안수하여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부어주었던 그 내 선물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안수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편지를 통해서 한 첫 번째 인을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안수하게 해서 너의 영혼이 너의 영혼에 하나님 주셨던 은사가 불타오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통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은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원어 성경을 좀 다른 단어로 번역한다면 너로 다시 생각나게 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식어져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행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게 해요? 진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일을 편지를 통해서 한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진 않았어요. 약간 식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일은요, 진리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기만 하면 그의 마음이 다시 타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에게 들어가신, 너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은 두려움 가운데 계신 영이 아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그 영이야. 이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만 그랬나요? 사도 바울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을 만나는 것은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의 위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나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두려움을 만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줘서, 너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본 거 아니야. 너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마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하는 것을 빛으로 비춰주는 것처럼 비춰준 거죠. 그렇게 하면 디모데가 다시 깨어서 일어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 바꾸지 못해요. 변화는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된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주의 능력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항상 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마음이 밝혀지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인지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요. 환경도 안 바뀌었어요. 보여지는 어떤 것들도 바뀐 게 없어요. 느껴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도 떠나가고 우울함도 떠나가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생각들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이죠? 다시 하나님의 진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심을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밝혀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다시 불타오르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불타오르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그 결과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가장 보기 원했던 것이 8절입니다. 근데 이 8절을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불타오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사도 바울이요. 정말 마음이 불타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으로 인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거 멈춰. 쭈빗쭈빗 소극적으로 복음 위에 살아가는 거 위해서 소극적으로 바뀐 그거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원했던 게 있어요. 두 번째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 사실 이 메시지는요, 디모데후서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디모데후서를 썼어요. 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살아야 돼.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 중에 자녀가 고난받기 원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자녀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요, 그의 아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복음과 함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지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삶이 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 때문에 갇힌 가운데 죽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지 답답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의 아들에게 너는 이 길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고난받는 삶 살고 있지 않잖아. 너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돼.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도 안수해서라도 너에게 그 삶을 주기를 원한다. 유언처럼 말하는 이유는 왜지요? 왜냐하면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비밀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해서 너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초청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깜깜한 새벽에 깨우셨어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단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저를 흔들어서 깨우셔서 저를 데리고 운동하러 가자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먼 거리에 있는 산까지 산행을 가셨습니다. 매일 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자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냥 저 졸려요 이러면 가시면 좋겠는데 깨우고 일어날 때까지 흔들어 깨워서 저를 데리고 산을 올라갔어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갔다 오면 한두 시간은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시면서도 깨우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서 7년 넘는 시간을 계셨다가 일상으로 복귀하셨을 때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중환자실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게 뭔지를 아마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건강인 거예요. 근데 이 건강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이걸 뭐 사준다고 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흔들어서 막 가야 된다고 막 하셔갖고 억지로 막 거의 눈 감겨있는 아들을 데리고 매일매일 산행을 하셨던 거죠. 아들이 고통 가운데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곳을 줄 수 있다면 부모는 그 일을 자원해서 하도록 권면하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통해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삶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답답한 가운데 계셔야 했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답답하게 살아가는 삶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런 가치 없이 지나가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밀한 눈물,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그 인내, 억울함, 답답함, 말 못함, 주님이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 앞에 초청하시는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그 영광을 맛보는 삶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세 번에 걸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식어지고 꺼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주셨던 은혜와 은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던 주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게도 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 그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는 은혜가 하나님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꺼져있고 어느 순간부터 식어져 버렸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잠잠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주의 주셨던 그 은사로 다시 불타오르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불타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찾으오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에 묶여서 식어져 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참된 회복의 역사함들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네, 두 번째 다시 한번 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들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각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생각들이 밝히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모든 생각과 정서 가운데 하나님의 밝히심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과 주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 저에게 은밀히 들려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생각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을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생각들이 하나님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모든 생각들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비춰지지 않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떨쳐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과 말씀, 주님이 비춰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의 약속의 말씀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신 말씀이 다시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시 믿어지고 하나님 선명하게 드러나며 붙잡아주는 은혜가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 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믿는 삶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사는 감격을 주소서. 기쁨을 알게 하소서.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삶의 능력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삶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이 비밀, 이 감격, 이 영광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그리스도 믿는다 하나님 그리스도 믿는다 살아가는 삶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끄러워하지 않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담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으로 사는 삶 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삶 그 아버지 감격과 영광을 누리는 삶 회복시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나님 신비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오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주의 복음의 영광 하나님 그 아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소서. 다시 활활 따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다시 한번 불태워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죄목된 교회의 목적체를 다시 한번 불태워주소서.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코로나에 대비한 괜찮은 교회는 남겨주소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답답함도 하나님의 깜깜함도 불태워주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갚으소서. 하나님 주의 진리의 약속을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는 은혜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